네,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지옥에서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34분이 지금, 1034명이 지금 이 게임을 도전을 했네요. 예,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어딜까요?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이 아니라 저기 북유럽인 것 같죠? 북유럽인 것 같고, 하우키바라 여러분, I로 끝나고 U로 끝나고 다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북유럽 같은 자작나무 같은 것이 보이고, 핀란드일 것 같습니다. 이 핀란드는 이 지명이 특이해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그쵸? 약간 무슨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고대 라틴어 같기도 한 특이한 그런, 쓰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작은 집을 아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마 사우나 하우스일 가능성이 크죠. 어우, 예쁘다. 이집 봐봐. 핀란드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서식은 모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핀란드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핀란드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뭐 핀란드의 지리 전문가, 핀란드에 살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완전 북쪽이냐? 내셔널 파크. 칸살리스 프리스토 이거 한번 무슨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페트켈 예르비 리스 이게 무슨 예르비라는 이름이 있네요. 여기도 예르비라는 이름이 있네. 쇼테, 쇼테, 오울랑카 내셔널 파크, 페트켈. 팔라스 예르티풀. 아, 이러다가 아, 안 되겠어. 중간으로 찍어야 되겠죠? 더 틀리려면. 예, 맞았습니다. 핀란드는 맞았는데, 예. 핀란드 아닌가? 아, 그 핀란드하고 그 러시아의 접경 지역이네요, 여기. 예, 현대인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이 진짜 호수의 나라네요, 그죠? 핀란드는. 야, 이거 진짜 명몇만 개 되겠다. 자, 2라운드 가봅니다. 자, 이제 남미 분위기가 이렇게 풀풀 나네요. 예, 변하게 나고, 열대에 가까운 남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딜까요? 브라질 아니면 콜롬비아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데우스 신의 어셈블리야. 신의 뭐 어셈블리가 뭐죠? 신의 무슨 뭐, 집, 저택 이런 뜻인가? 예. 와, 여기가 어디야? 보면 좀 약간 인종은 좀 인디오 흑인들 같은 게 흑인들 같이 보이셔서 브라질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야? 13. 이거 아 아직도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이렇게 헷갈리다니. 호이야? 조이야? 호이야? 호이야?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보니까
브라질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 그쵸? 저기, 뭐라고 써있나 보자, 한번. 뭐라고 써있죠? 킬로미터, 볼보시. 아, 건조한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남미도. 저 지명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보죠. 사페아 쿠아 카스트로 알베스. 브라질인가? 아,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브라질 아닌 것 같고. 아이, 뭐, 어디 까 도대체? 카스트로? 알겠어. 남미, 멕시코 찍어봅시다. 아이, 모르겠다. 콜롬비아인가? 아이, 완전 틀렸네. 브라질이었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브라질. 아, 틀렸네. 이거 완전 틀렸네. 이거 어디야? 경기장이네, 이거. 어디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어느 경기장이야? 캐스트롤? 폭스바겐? 엠플레트 캐스트롤. 이거 먼저, 저기 독일인데요? 독일에 어딜까? 폭스바겐? 벨펜? 파렌? 마은. 어딜까요, 여기? 독일이 어딜까요? 무슨 구장일까? 이거 탄성 없나? 오토슈타트. 모르겠다.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데 아닐까? 그죠? 예, 찍어봅시다. 바이에른이 어디지? 남쪽 아닌가? 프랑크푸르트. 바이에른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이에른이 어딘지도 모르겠네. 바이로이트. 바이로이트는 이거는 저기고. 뷔른베르크, 에르푸르트, 게팅겐. 북쪽이고, 도르트문트. 디셀도르프는 저쪽이고. 뉘르부르크도 아니고. 마인츠,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야,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콘스, 저긴 아니고, 여기도 있나? 여기 리히텐슈타인이란 나라네요. 캠프켄, 인스부르크는 저기고, 그죠? 저기고, 민헨, 에, 민헨? 몰라, 에, 여기 찍어요. 찍어, 대충. 아, 아니네. 그래도 뭐, 독일은 맞죠? 그러죠. 독일에 뭐 어디야, 대체.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아우토슈타트라는 데가 있구나. 구장이 이름이구나. 폭스바겐 아레나. 호호. 이거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4라운드입니다. 어? 벌써 4라운드야? 야, 이거 진짜. 오늘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네요. 이거 어디야? 또 남미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여기 지금 멕시코라고 돼 있네. 멕시코, 그죠? 라만짜. 저. 신디카토 인더스트리알 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인데 멕시코인데 멕시코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멕시코 무슨 마약 팔것 같은 그런 동네다. 무섭다, 그죠? 멕시코 마약 문제 심각하다는데,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지, 그죠? 이렇게. 응? 마약 같은 거 유통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얼룩지고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아, 물론 뭐이 동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멕시코가 근데 오명이 높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아요. 악명이 높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언제, 이거 우리나라 뭐 언제 한 60년대 풍경처럼 보이네. 이런 거,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저건 거 같죠? 멕시코에서도 해안 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 것 같은데요, 그죠? 바하 칼리포니아 같은데, 그죠? 카지노가 있어. 아, 이 뭐야, 이거. 이거 무시무시한 이상한. 이런 데로는 여행 가고 싶진 않네요, 그죠? 으스스하네요, 그죠? 밤이 되면 진짜 무섭겠다. 아, 멕시코의 태평양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멕시코 잘 모르니까. 벌써 여기 바하칼라포니아 이쪽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그거다. 와, 멕시코도 큰 나라네. 야, 1,090km 떨어졌네. 야, 여기다 여기. 할리스코 주에 콜리마라는 곳 옆이네요. 콜리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여기. 야, 어렵네. 어려워요. 1번 라운드 어려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이거 15,000점 못 넘겠네 오늘. 이거 어디야?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설마 우리나라 아니지? 미국 같다, 미국. 아, 이렇게 너무 진짜 되게 높다. 여기 어디 무슨 저기 뭐, 뭐 캔자스 뭐 이런 데 아니야? 가봅시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픽업트럭이 있고, 그러면 미국의 가능성이 높죠. 농지가 많고, 그다음에 침엽수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죠? 너무 남쪽은 아닌 것 같고, 캔자스주, 미주리주 이런 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미국은 진짜 추측이 힘들어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 물론,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미국 국기가 딱 보이죠, 벌써. 자, 아까 전에 있었죠? 여기 진짜 옛날에 이런 데다가 도로 놓기도 진짜 되게 힘들었겠다.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있어, 뭐가. 그죠? 여기 어디야? 뭐라고 써있냐? 몰라. 뭐라고 써있었는데? 우리 강아지들한테 집을 사줬거든요? 조만간 강아지 사진도 좀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예. 요즘에 경황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54초 남았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겠고, 아, 이거 캐나다이면 어떡하지? 캐나다는 아니겠지, 설마. 너무 그렇게 북쪽 같진 않고, 캔자스 같은 데일 것 같아요. 찍어볼게요, 그냥. 아, 캔자스는 아니었네요. 3,000점 받았네. 어디야? 좀 더, 미주리주? 미주리주였구나. 예. 야, 여러분, 이렇게 주와 주가 한 주만 떨어져 있는데도 뭐야? 759km나 차이 나네. 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주리 주에 어디야?
쇼니 구규림. 와, 여러분, 마크 트웨인 구규림과 쇼니 구규림의 중간에 있는 이 여기네요. 야, 신기하다. 와, 조금만 가면 숲이 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오늘 몇 점이야? 13,247. 아, 오늘 조금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네요. 15,000점은 넘어야 그래도. 아, 근데 여기서 많이 틀렸네. 여기 브라질인데, 그죠? 멕시코 찍은 게 잘못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